아, 뭐가 더 있어요, 이벤트가. 어, 뭐야? 선물? 선물이에요? 뭐야, 저건? 뭐야? 뭐지? 회심의 미소. 유성아, 안녕. 어? 분명이야. 분명? 우와. 유성아, 안녕. 분명이야. 아, 뭐야 갑자기? 갑자기 뭐야?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. 우리 동료들한테 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렸는데 다들 너무 흔쾌히 그쵸. 해주셔가지고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, 찬아 씨가? 네, 네, 네. 유성아, 안녕. 분명이야. 군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분명히 윤성이는 얻고 그리고 채우고 올 거라고 난 믿어. 우리 윤성이 편인 분명히 항상 응원하고 또 응원할게. 윤성아 화이팅! 우리 윤성이 건강 있지야. 아, 좋아한다. 와, 윤성아 민호 형이다. 오, 민호 형. 와, 민호 형. 이제 군대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전역을 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음악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. 잘할 수 있지? 윤성이 화이팅! 우리 사랑하는 윤성이 잘 다녀오라고 형이 응원 메시지 보낸다. 우리 천원이랑 윤성이랑 계속 살아가면서 너네 잘 챙기고 애정해주고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잘 다녀오고 인성아 사랑한다. 화이팅. 안녕 인성아. 안녕 인성아 천원이야. 이제 준비하면서 괜히 쑥스. 군입대를 앞두고 나에게 이것저것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군대 잘 다녀오고 또 군생활을 통해서 더 멋지고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. 그나저나 이제 내가 걱정이다. 앞으로 이제 너 없이 어떻게 살지 진짜 걱정인데. 아우 눈물 나겠다. 그러니까 눈물 날 것 같아. 제대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할게. 고생아. 아 진짜. 야, 울지 마요. 왜 울어. 왜 울라 그래. 항상 느끼는 건데 나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. 왜냐면 주변에 진짜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. 내가 대중들에게 잊혀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했잖아.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줄 거야. 많이 사랑해 줄 거야. 아이고 든든하겠다. 진짜 따뜻한 친구들이다. 감동받았어. 감동이야. 남자들끼리의 의리가 좀 눈물 나. 그렇죠. 또 입대도 입대지만 사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은 시기였어요, 윤성 씨가. 아마 윤성 씨는 잘하고 네. 성장해서 올 것 같아요. 네. 몸 건강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윤성 씨 화이팅!